오늘은 니들 위빙 스티치로 예쁜 가지 하나를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정말 털실을 써볼 건데요. 털실도 자세히 보시면 얘가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얘는 모든 털실이 이런 건 아닌데 얘는 네 가닥이라서 오늘은 두 가닥만 써볼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니들 위빙 스티치를 하려면 이렇게 시침핀 같은 게 하나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할 만큼 찝어주시고, 저는 삼각형 모양으로 할 거기 때문에 나와서 시침핀 한번 걸고 들어갔다가 가운데로 나와서 시침핀을 한번 돌려주세요. 걸쳐서. 그 다음에 지금 세 개의 줄이 생겼잖아요. 여기서 위빙 하듯이 직조 하는 것처럼 한 번은 첫째, 셋째 줄만 걸고 그리고 아까 첫째, 셋째 줄 했잖아요. 요번에는 가운데 줄 한번 걸고 실걸때 원단이나 다른 실 건드리지 않고 두 번째 줄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첫 번째, 세 번째. 얘를 너무 땡기거나 너무 느슨하게 하다 보면 여기가 일정하게 이렇게 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뚱뚱하고 여기는 좁아진다든지 할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최대한 힘을 고르게 주면서 이번엔 두 번째. 첫 번째, 세 번째. 요세 개의 줄을 엇갈리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니들 위빙 스티치를 하는 자세한 방법은 제목을 누르시면 제가 항상 설명에다가 링크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 링크를 해놓거든요. 제목을 한번 눌러보시면 거기에 니들 위빙 스티치 하는 거 자세한 방법 영상 찍은 건 따로 링크 해놓을게요.
해서 마무리 하실 때는 지금 요쪽 1번, 3번 했었는데 2번 할 차례인데 지금 1번, 2번은 다 요 끝에 다 달았잖아요. 근데 요 3번만 자리가 남았으니까 3번만 이렇게 한번 감싸서 뒤로 보내서 마무리 하시면 돼요. 여기서 힘 조절이 살짝 잘못돼서 여기는 볼록한데 여기서 조금 당겨졌네요. 주의하면서 다음 거 이번엔 잎사귀를 좀 넓게 잡아볼까요? 얘보다 아까보다 폭이 확실히 좀 좁아 넓어졌죠. 얘는 한 요만큼이었는데 얘는 지금 요 정도. 그래서 얘도 한번 걸쳐주고 얘를 이 실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늘 귀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. 그래서 1번, 3번 먼저 걸고 첫 땀은 조금 당겨주셔야 요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더라고요. 1번, 3번 했으니까 2번 다시 1번, 3번 얘도 지금 여기는 좀 남았는데 여기는 할 자리가 안 보이잖아요. 안 보여도 어디 있는지 아니까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눕혀서 바늘 걸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지금 또 3번, 2번만 남았잖아요. 그러면 얘네 둘만 몇번 걸어주면 되죠. 너무 짧게 잡았다. 그래서 얘도 이렇게 뒤로 보내서 마무리 해주고 나머지 잎사귀들도 또 같은 방법으로 또 해올게요.